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지금 추나탑에 와 있는데 여기 올라왔어요. 요정을 거의 다 버리고 올라와서 맴짓 두 마리 남았죠? 다섯 마리였는데. 자, 그러면은 추락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였나? 이쪽에 또 다른 연구자 그 메인 이벤트일 텐데 길을 좀 봐서 남추락 마곡간에서 요렇게 올라가 볼게요. 지도를 좀잘 보면 고래 뼈도 보였던 것 같은데, 뭐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,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일단 합류 지점 여기 있죠. 이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디야? 마오간으로 가고 있어요. 스태미너를 잘 보면서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날아가는 게 포인트고요. 땅에 도착했고요. 일단 돼지 쪽에 풀을 좀 베볼게요. 메뚜기도 메뚜기인데 요정이 나오면 좋죠. 안 나오네요.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나? 지금 아이고,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. 번개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무기 빼고 방패 빼고 활은 괜찮은가 보네요. 번개 표시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소리라서 링크에게 떨어질 확률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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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져서. 다 뺐습니다. 뭐 잠깐 푸시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. 벼락치기 전에 효과가 보이니까 치는 이펙트가 끝나기 전에 벗으면 되거든요. 말을 뭐야? 말을 다시 불러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요 아래 지방이랑 위쪽은 거의 끝났는데, 요 남은 구역들도 탑을 다 올라야겠죠? 일단 워프 포인트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찍고, 조라마을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약간 해보고 있습니다. 방향이 이쪽인가 보네요. 참고로 말은
한 개 맞아도 안 죽습니다. 그동안 한 번도 안 죽었죠. 다른 마드 같으면은 죽었을 텐데. 정말 튼튼해서 가디언한테 레이저포 맞아도 안 죽죠. 어, 이쪽이 샘, 힘의 샘 가는 줄 알고 저번에 빠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. 스토리상 안 가도 괜찮은데 힘의 샘이랑 뭐 지혜의 샘이었나?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어차피 사당 나오는 건데 저 위쪽에 사당인가? 하나 어 마곡관이네요. 마곡관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쪽에 사기꾼 아저씨가 있었던 동춘학이었던 것 같아요.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어, 저쪽 사이에 또 뭔가 있어 보이는데? 어, 사당인 것 같아요. 이쪽이 아마 키튼이었나? 그, 이상한 아저씨, 이벤트,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. 몬스터 코스튬 같은 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만나야지 그 가게라고 해야 되나? 가게가 각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까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. 만나야 돼요. 자, 동춘하게 도착했고요. 카츄 토사의 사당 도착했습니다. 포인트 열고 동춘하 이 아저 뭐지? 신의 도구? 포인트가 찍힌 거 보면은 뭔가 미션일 텐데. 킬튼이라네요? 킬튼 모르죠. 수상한 자 제보바람. 이 아줌마는 뭐 파란 등불 켜달라는 거고 등불 켜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나무알. 자, 뭐 또 주석이 있나? 참 마차 같은데 잘 보면은 보석 같은 거 하나 얻을 수 있어요. 호박이 있네요. 마곡관 주변에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. 여긴 그 흔한 장작조차 안 보이네요. 자, 뭐 어, 이 아저씨, 사기꾼 아저씨 필요 없어요. 어, 채시라고 하네. 웬일이지? 볼일은 끝난 것 같고 일단은 이쪽이 지금 메인인데 여길 갈 거거든요. 일단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
참고로 그 올라가는 길에 지금 가는 길에 가디언이 있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활로 눈을 쏘고 뭐 피해도 되긴 하는데 이쯤 밑인데 아닌가? 앞에 있죠? 뒤돌아서 피해가는 걸 추천합니다. 여기 날씨가 좀안 좋아서 등불키로 가다가 아니 등불 갖고 오다가 비가 내리면 애절 없어요. 아무튼 뭐 연구소에 왔는데 여기 지금 꺼져 있거든요. 박스가 있었네. 아이템 가디언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부품 왜안 주냐? 이쪽인가? 고대 부품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때려잡는 게더 편해요. 이거 뭐 어느 게 주승 거고 어느 게안 주승 거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코어 같은 건 얻을 수가 없으니까. 코로그인가? 코로그네요. 나사 스프링 다 얻었나? 하나 더 있나 본데요. 뭐 일단 끝났고 자. 아니었구나. 풀베기는 포기 못하죠. 요정을 얻기 위해 안 나오네. 자, 대충 넘어왔고요. 여기인 것 같아요. 아까 그 포인트 찍었던 곳이. 하지만 지금 여기를 갈 건데, 이 주변에 블랙이랑 블루였나? 모리블린이랑 잔뜩 있거든요. 밤 시간이라 잘 때를 좀 노려서 진행할게요. 어차피 휘폴 써야 되니까 휘폴로 바꾸고 화이도 그냥 빼버리고. 아직 안 자네. 안 자도 괜찮아요. 어차피 정면으로 갈게 아니라서. 고대, 왜 쫓아왔어? 이거는 예상 밖인데. 난감한데요?
여기 숨어 있죠? 근데 날씨가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요. 망했네. 자, 어디로 내려갈까? 비 오기 전에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가둬야 편할 텐데. 일로 가면 되나?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? 등불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죠? 이쪽이 아닌가? 맞을 텐데. 내려가 보자, 뭐. 옆에 안에 있네. 죽을 것 같기 때문에. 피하려고 했더니, 길이 잘못 왔네요. 자, 일단, 걸어서 한번 피해 보고 있습니다. 완전 난리네, 난리야. 쫄깃쫄깃하죠. 곰도 있고. 차라리 얘가 안전하겠네. 어디로 가는 거야?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한데, 어째 잘 못 오는 느낌이지? 원래 등불이 많이 있거든요. 길을 잘 못 왔나 봐요. 그냥 한참 내려왔고. 내려온 느낌인데. 뭐 몬스터만 없다면야. 문제는 이제 비가 올 거라서 그게 좀 걱정인데. 뭐 계속 쫓아오나? 곰 때문에 그런가? 제발 마곡간에라도 불을 붙일 수 있게. 비고 있습니다. 마라토너가 된 것 같은 느낌. 아, 여기 붙였으면 뭐 반은 했어요. 비 표시가 중간에 한 번 있네요. 가는 길에 비가 오면은 그냥 마곡간으로 가면 되고, 안 오면 중간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불을 좀 붙이죠. 원래는 이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.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걸로. 이쯤에도 뭐 좀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안 보일까요? 참고로 가디언 때문에라도 아까 올라갔던 것처럼 좀 돌아갈게요. 아이씨.
지그재그로 걸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. 요 입구 앞에 불 붙이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. 차라리 요 위쪽에 붙이고 여기 자 추낙 고대 연구소 활성화 시켰고요. 이거 먼저 움직이냐? 응? 왜 움직였던 거죠? 로베리 저긴 체키고 여기는 뭐였더라? 선택지가 없네. 오, 고대병기 화살. 자, 일단 추낙 쪽 포인트 끝났고요. 비가 오겠죠? 비가 활성화됐네. 저기 넘어가려고 했는데. 저쪽 위쪽에 보이는 사당을 가려고 했었거든요. 비가 오면 장점이 소리가 잘 안 난다. 뭐 그런 건데. 원래는 저쪽 등불도 다 붙이고 빙빙 돌아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길을 완전 잘못 들어서 어떻게 보면 럭키긴 하죠. 근데 생각보다 꽤 멀리 있네요.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갈 예정이고요. 저쪽도 뭔가 무슨 사당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해골의 왼쪽 눈인가? 오른쪽 눈인가? 어? 지릿지릿버섯 전기 데미지를 좀 줄여주실 소중한 아이템 이겠지만 뭐 일단 요리를 만들어야 가능한 거니까 일단 제쳐두고 풀이나 좀 베면서 올라갈게요. 본격 산타기 풀빼기 게임 같은 느낌. 움직인다. 너무 빨라. 이번엔 왜 자이로가 안 되냐? 갑자기 멀어졌네요. 뭐 도감만 찍으면 돼서. 나중에 뭐 기회될 때 다 찍으면 되니까 일단은 도감을
채우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 뭐 있을 테니까. 없네, 하이라이트가. 난 도대체 뭘 찍은 거지? 이런 식으로 나사주스로 가다가 가디언이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럼 뭐 죽을힘을 다해 도망가야죠. 뭐 이런 식으로 가디언이 죽었나 살았나 보는 방법도 있어요. 도감의 힘.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잡더라? 그냥 A 잡아서 던지면 폭발. 안 하네? 했다. 그럼 뭐 부싯돌이나 저기 보석 같은 걸줄 때가 있어서 꽤 쏠쏠합니다. 마그록이나 뭐 얼음 들어간 애들은 꽤 아프겠죠. 비 끝쳤고요. 이쯤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래도 꽤 보이죠. 스태미너 좀 보충하고 올라갈게요. 여기는 아래가 좀 경사져 있어서 잠깐 했던 거고, 놓는 순간 떨어질 것 같아요, 이 위치는. 이런 경사 시도할 만 하긴 한데. 금방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바로 올라가죠. 진아 카이의 사당이라고 나오네요. 뭐야, 힘이 없어서. 자, 사당 지금 해골 연못 이쪽 보면, 이게 오른쪽 눈인가요? 왼쪽 눈인가요? 왼쪽 눈인 것 같은데 와서 활성화 시켰고요. 지금 맑은 하늘인데 비가 오고 있어요. 뭐지? 날씨 예보가 안 맞네. 키튼이 아마 이쪽 반대쪽 눈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쪽은 볼 일이 이제 끝나서 아래로 하강하고 있습니다. 분홍 왜가리. 어디쯤이지? 늑대들은 뭐 폭탄 한 번씩 터쳐주면은 괜찮은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엉뚱한 타이밍. 안 맞았나요?
자, 상급 짐승고기를 하나 얻고, 2초가 아닌가? 맞을 텐데. 키튼이 나타나는 곳 쪽에, 그 뭐라고 해야 돼? 표지판 같은 게 있었을 텐데,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네요. 위치가 제대로. 빠지면 죽을 것 같죠? 이쪽이 아닌가? 기억이 안 나는 걸로. 그러고 보니까 잠자리를 좀 잡아놔야 될 텐데. 장작불 흔적 같은 게 없나? 안 보이네요. 직방은 밤에 오는 거긴 한데. 귀찮으니까. 장작 4개밖에 없습니다. 여기 말고. 비가 와도 좀 안전한 요 아래쪽에다가 터를 잡을게요. 불쏘시개 준비하시고, 뒤에서 휘두르면 되고요. 대충 여기 옆에다가 던져놓고, 아이고, 실패했습니다. 캠핑이 될수 있었는데 밤까지 시간을 보낼게요. 횃불을 따로 던져놓은 거는 이래야 불이 안 꺼집니다. 저기 키튼 왔네요. 횃불이랑 싸우기 싫어서 헤엄쳐서 가고 있습니다. 건너가기 정말 귀찮네요. 안 돼. 바닥으로 가면 깨지기 때문에. 상점에 왔으니까 용량이 벌써 없어? 이벤트용으로 좀 찍어놓은 것도 있을 텐데 다 치우죠. 몬스터를 싫어하죠. 싫어해. 좋아요. 그렇게
억지로? 카카리코, 히테노, 하테노? 하테노였나요? 지금까지 히테노라고 한 것 같은데. 리토의 마을이랑 조라 마을. 이렇게. 게드 마을, 나크시 마을, 추나코까지 뭐, 다 나타났네요. 자, 떠났어요. 몬스터처럼. 자, 그럼 여기 뭐 걸어갈 이유가 없으니까. 남추나 마곡간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